안도 그래서 들어가면 좀 독특한 인테리어가 있어요. 오! 분위기 봐. 와! 일단은 이제 기대를 하셨던 네. 이 집만의 아주 기가 막힌 어마어마한 메뉴가 있습니다. 이름이 대단해요. 토마호크 스테이크. 토마호크 파는 집이에요, 이 집이. 네, 토마호크 스테이크가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이고 가장 인기 있는 메뉴인데 무게부터 알려드릴게요. 무려 1.7kg. 1700g입니다, 여러분. 1700g. 모양이 인디언 도끼 모양. 맞아요. 아, 스테이크 자체가? 네. 그래서 정말 그 해적단들이 이렇게 딱 하고 뜯는 거에 실사판이라는 게 비주얼을 보면 알아요. 먹값이 아 먹값 이게 뭐였죠? 이 엄청 커. 아, 크네. 등심입니다. 등심이요. 보니까 글레인스라고 적혀 있는데 해발 1000m 위에 고산지대에서 아주 신선한 환경에서 자라서 스트레스 없는 소고기. 네. 더 유명한 지역이에요. 원래 이런 게 나오면은 저는 하는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제일 야한 것 같아요, 지금. 이 형 야한 형이었어. 왔어요, 입술이 왔어요. 입술이 왔어요. 우선 얼마나 잘 구워주셨는지 한번 제가 썰어보도록 할게요. 이야, 마이 갓. 오 마이 갓. 완벽하다. 그림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지금 미디움 레어 주문했거든요. 대박이다. 이 형 야한 형이야. 이상해. 야, 아무리 봐도 야한 형. 이상한 것 같아. 아이들 보지 마세요. 아,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이 맛은 호주산 청정호 위에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은 기탄 받지 않을까요? 소유 타면. 네. 그래 어쨌든 정말 소와 함께 지내는 것 같아요. 네, 소와 함께. 드라이 에이징 된 게 약간 꾸둑꾸둑한 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구워 주셨단 말이에요. 네. 오, 소리 봐. 와. 밑에서 올라오면서 봤어요.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숙성고가 있어요. 제가 사진 한 장 찍었거든요. 이미 이 집은 아 맛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팻 부분을 씹을 때마다 소금이 묻어 있으니까 기름이랑 육즙이랑 요 소금 끝이랑 섞여가지고 막 육즙이 그냥 쭉쭉 나오는 게 아니고 쭉쭉 이러나. 저 다 먹어야지 먹을까? 이런 사람들. 이거는 내가 먹값 하기만 해봐요. 진짜? 한 시간 먹을 거야. 한 시간 먹고. 이거는 레드 와인 주거든요. 지금 셰프님 오셨으니까 한국 분이시죠? 예. 안녕하세요. 호주에서 한국 분 뵈니까 너무 좋아요. 반가워요. 네, 영광입니다. 혹시 그 BBS 만드실 때 직접 여기서 본 다 구우셔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 본을 다 가져와서 구워서 스톡 만들고 하루 동안 내리고 다시 만듭니다. 해가지고 아니 뭐 둘이 한국말 하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 BBS가 뭐예요? BBS가 뭐예요? 브라운 비프 스톡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지금 요 뼈들을 구워가지고 그 육수를 내면은 육수가 갈색으로 뽑혀요. 근데 그거를 또 졸여요. 거기에다가 채소를 볶아가지고 넣어가지고 와인을 넣어서 또 졸여요. 소고기 맛의 이제 정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레드 와인주를 자신 없는 집은 안 주거든요.
와. 어, 나 방금 전에 입에서 육즙이 쭉 가고 튀었어. 그 침이에요. 너무 맛있어. 응? 아 이거 계속 보고 있어야 돼. 어머니가. 아 이거 목값 짜증나네. 목값 짜증나네. 아 진짜. 간이 너무 좋아. 아니 그만 얘기하고 빨리 드세요. 알겠어요. 맛있는 거. 와. 근데, 오 저는 첫 번째 디시 망고 먹었어요. 아 이제 먹을 수 있어요. 부러워 부러워. 도마호 도마호. 초항에 아, 나눠 먹는 거 안 되는 걸로 돼 있잖아. 어, 야, 에이, 드셔주시는 분이 있겠지. 그 소리 소리. 기억 안 나세요? 아까 오프닝 때 여러분, 제가 호주하는 뭡니까? 소고기요. 소고기죠. 여기 20만의 독특한 시그니처 메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안 시키면 그러면 시청자들을 어? 이게 무슨 뭐 데리고도 뭐 갖고 노는 거 놀리는 것도 아니고 호주하면 소고기. 엄청나게 어. 유명한 스테이크가 하나 있습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스. 예스. 이렇게 이게 바로 토마호크입니다. 오, 신기하구나. 네, 와. 아 근데 멋있다. 야, 이거 그래도... 이거 진짜 비주얼이 끝내주네요. 여러분 크기를 어느 정도냐면 이게 내 종아리 길이만. 와, 진짜 멋있다. 토마호크 나왔는데 토마호크 키스 한번 하셔야죠. 너무 야해가지고. 가르쳐주지 마세요. 토끼, 토끼, 토끼. 네? 토끼. 어, 저는 그렇게 야한 거 하면 저희 부모님 놀라셔가지고. 아, 네. 도마위 해주는 데는 처음 봤어요. 도마위. 이 스킬 이게 그 맛이 맛있네요.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살짝 입맞춤 하면서 그 맛을 약간 느껴보는 거예요. 야, 와, 야, 두께 봐. 어떡할 거야? 어? 와! 진짜 거짓말 하는 거 아니죠? 어때요? 어때요? 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진짜 고기가 꽉 들어와요. 딥구로. 섞어서 지방이야. 이거 맛있겠다 이거. 아 비주얼 좋네요. 아 이거 좋네요. 이거. 햄버거 같아요. 네. 이거 진짜 잘 먹는다. 와. 뭐가 뭐가? 우와 진짜 장난. 이건 진짜 장난 아니야. 얘랑 같이 먹으면 진짜 깜짝 놀랄 거야. 이렇게 원하는 비율로 찍어서 육즙을 내 마음대로 조절. 지금 나 고기 없어서 살짝 짜증 나기 시작했거든. 와. 아 맛있겠다. 내 거 내 거 온다. 브라보. 행복해. 어. 행복해. 이젠 널 먹을게. 예. Yeah. That's your mic. Wow. That's your leg of scotch. And your T-bone. Thank you. 와. 아, 너 왔어. 두 개 나왔어.
네, 다리 씨도 키스 한번 해요, 저. 아, 이런 걸 왜 처음부터 해가지고. 이상한 문화를 만드셨어. 리본인데 뭐 이게. 빨리 먹어야 돼. 그때 먹어야 돼. 그때 먹어야 돼. 이게 약간 고기로 하나가 되는 느낌이에요. 와, 진짜 맛있다. 이게 아까 형이 먹었던 거죠? 네, 제가 먹었던 부위랑 네. 같은... 키스? 키스했어요? 장난 아니죠? 책 읽기 전에 머릿말 보면 대충 내용 다 나오잖아요. 그런 느낌. 책의 머릿말 같아. 근데 이게 미소가 번질 수밖에 없는 맛이 들어온다니까. 간이 완벽해요. 간이 완벽해요. 정말 소스가 생각이 안 나요. 사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저 스테이크에다가 메쉬 포테이토 싸서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이거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되게 맛있어요. 포테이토를 진짜 목에 붙이고 싶어. 아, 메쉬 포테이토는 말이 안 됩니다. 아, 우리 이게 나눠 먹으면 안 돼요? 조금씩만? 먼저! 진짜 이렇게 딱 새끼 손톱만큼 물을 안 들면 안 돼요? 다 먹을 거야, 이거. 한 숟가락을 흘려주면 안 돼요? 닭발도 좀 드실래요? 네, 네, 네. 진짜. 메쉬 포테이토 하나만 시켜주세요. 아, 저는 메쉬 포테이토 진짜 감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발라서 내 사랑. 나도 이런 거 먹을까? 와. 아 진짜 메쉬 포테이토가 좀 약간 말이 안 돼요. 와 이거 뭐야? 장난 아니에요? 진짜 맛있어요. 아 이제 더 이상의 맛 표현은 좀 무의미한 것 같아요. 네. 맞다. 야. 좋은 거 아니에요? 진짜 너무 작다. 아니에요. 이건 다 같이 드셔봤으면 네. 좋겠어요. 일부러 저희 먹으라고? 예예. 예. 이거는 마블스코 네. 5고요. 네. 이거는 마블스코 9이고요. 9이고요. 우리 공평하게 요거를 그러면 우선은 4인분으로 나눠서 이게 지금 칼이 들어가는 게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와. 와. 우둔 살인데 들어가는 감이 그냥 칼을 얹었는데 잘렸어. 이게 약간 지금 갈비 찜해놓은 고기 푹 하고 찌르는 느낌이에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빨 필요 없어요. 아 진짜로. 너무? 웬일이야. 우와. 이거 똑같은데 진짜 뽕 아니고? 우와. 와. 녹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럼요. 나인 플러스? 호주에서 제일 크게 갈 수 있는 게 나인 플러스가 최고예요. 끝을 맛봤네요. 이게 우둔살이죠?
너무 맛있어서 제 혀가 우둔해지는 거야. 아. 네. 와. 저 책은 잘 안 팔리거든요. 제가 조금 수준이 조금 오래됐네요. 계속 나와. 양의 티본이에요? 우와, 신기하다. 처음 본 거 같아. 티쳐, 티쳐. 진짜 냄새 안 나네요. 네. 냄새 맡아볼래요? 진짜 냄새가 안 나죠? 아, 적어도 먹어볼까? 이거 무슨 소스예요? 민첼. 찍어 먹어볼래요? 맛있어요? 고기를 또 먹게 만드는 거예요. 드림 드림이겠어요? 와, 이거 드림이네. 주인. 너무 맛있다. 조청 같아요. 와, 되게 정확하네. 민트 향이 좀 나는 조청. 상큼해. 다시 먹을 수 있게 됐다. 상큼하고 달콤하고. 양고기를 먹으니까 또 들어가네. 종목이 바뀌면 또 들어간다, 이거. 테이크 한 통. 와, 통해. 손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국물을 먹여가지고 찍어. 핑크랑 같이 넣으시면 돼요. 핑크. 와, 태희씨 많이 먹는데요? 진짜 태희씨가 진짜 큰일이네. 약간 우승자들답게 먹네요. 제가 봤을 때는 테이시 그거 옷걸이 만들어서 하고 다녀도 괜찮아요. 진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힘만 되면 귀걸이 하고 싶네요. 이걸 실제로 같이 먹으니까 미쳤네. 진짜.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이거 말도 안 돼요. 우리 지금 몇 인분 먹은 거죠? 와. 아, 세다가 멈췄어요. 네. 가기 전에 또 계산할 건 해야죠. 해야죠. 아, 그렇죠. 해야죠. 계산할 건 해야죠. 네. 도장 주세요. 그러면은 저희 이 먹값도 실은 네. 넘겨야 하잖아요. 그럼요. 그렇다면은 요번 첫 번째 식당에서 1위를 하신 수현 씨. 수현 씨께 수현 씨께. 오늘 도전 개수를 앞에 보니까는 20.5개를 벌써요? 벌써 네 명이서 20.5개를 한 가게에서 첫 식당인데 네. 짜다네요. 짜다. 돼지들이네요.